네, 안녕하세요. 네, ESG 경영 마스터 김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산업 회원들하고요, 딱 세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온 국민이 ESG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SG. 여러분, ESG가 뭔지 아시죠? 예. 네.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요. S는 Social, 사회고요. G는 Governance, 지배구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돼요. 지금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거 파괴되고 있는 이유는 벌목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수질을 오염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자꾸 파괴되니까 지금 지구의 기온이 1.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생존이 파괴가 된다.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중립 2050에서는요, 2050년까지 탄소 넷 제로라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을 제로로 맞추는 그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지구,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ESG 여러분도 실천해야 되겠죠? 네. 집에서 물 쓰는 것부터, 그리고 플라스틱 배출하는 것, 일회용 용기 사용하는 것부터 줄여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